2044년 대그저의 침공을 막아내고 지구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지구를 구한 전투기 폭스레인저의 파일럿인 준. 한편 지구방위군의 기지에서는 NF-43을 이용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이용하면 어떤 물체든 시간을 초월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기에 이르른다. 기지로 돌아온 준은 무심코 개발 중인 타임스페이스 43에 탑승한다. 이때 기기가 멋대로 동작하게 되어 준은 옛 시대로 순간이동을 하게 된다. 고려가 망한 직후인 조선초로 오게 된 준. 너무나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준은 자기 자신이 조선시대로 오게 된 것에 대해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차됨이나 자기 자신의 타임스코프가 조선시대로 셋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체념하기에 이르른다. 허기진 준은 산속의 어떤 초가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초가집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준은 그것을 둘러보자 그 집안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집주인은 돌을 닦는 백두선이라는 신선이며 이 신선이 시간여행에 대한 도수를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준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환호를 지르며 이 신선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한다. 그때 백두선인과 겨루고자 중국에서 온 백오자라는 나쁜 도사가 준의 옷차림이나 기이한 행동을 보고 백두선인의 제자로 착각하게 된다. 백오자는 이 소년을 믿기로 하여 백두선인과의 대결에서 이겨 조선의 정기가 모여있는 백두선의 신성계를 정복하겠다는 음흉한 생각을 한다. 손쉽게 준을 선포한 백오자는 준에게 보수를 건다. 준은 졸지의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백오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까스로 도망을 하여 길을 떠난다. 백오자는 분노하며 준을 찾아 기필코 조선의 신성계를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준을 쫓는다. 가는 곳곳마다 백오자의 흔적이 있다. 준은 이것을 피해 여행 중인 백두선인을 찾아야만 한다. 조선의 신성계를 정복하여 조선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백오자를 물리치고 향하는 연희가 기다리는 2044년의 미래로 돌아가기. 오션 화이팅 박수 더운 박